뭐 하나 더 있었군요. 실컷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일단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니까 우리 안윤태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의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 IPO 재도전을 계획 중인 루켄테크놀러지스 안윤태 대표를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끄시는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루켄테크놀러지스는 2007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주 생산 제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및 검사 부품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소부장, 그리고 코넥스, 그다음에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 신청을 했으며, 그리고 내년에 추가 상장을 도전을 하고 있는 루켄테크놀러지스입니다. 기업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기술은 무엇입니까? 루켄테크놀러지스가 한 10년 전서부터 반도체 멤스팹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반도체 멤스팹에서 초미세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콘택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콘택터 기술이 세계 유일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고핀이라고 그러면 많이 아실 텐데, M4고를 바탕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및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스터 유니트의 블록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주한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에 무인 자동 검사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 검사 장비는 무인 자동차와 거의 같은 기술입니다. 카메라로 양산하는 제품의 불량 또는 양품을 분류해서 사람이 예전에 검사하는 것을 무인화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무인화를 통해서 AI 기술을 적용하고, 그래서 딥러닝이나 딥머신을 통해서 좀 더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걸 지금 연구 중이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현재는 이전 상장을 저희가 기술특례 기업으로 라이스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기술등급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쪽에 좀 더 매출이 나오기 30억 정도 이상 나오면 이제 이전 상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 차례 미끄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상장을 준비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제도적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 기술특례가 테슬라 같은 미국의 기업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특례라는 거는 기술만 보고서 미래의 장래성과 기술을 보고 상장을 해서 그 상장한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그 기술로 더 큰 기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차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은 모든 기계가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저전력화되어 있는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LP라고 하는 게 꼭 붙습니다. 그러려면 검사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회사는 루켄테크놀러지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굴지의 회사들도 저희한테 하이스피드 그리고 파인피치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며 샘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 후 계획, 목표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루켄테크놀러지스가 시작이 어떻게 보면 맴수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맴수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해서 한다면 맴스팹을 더 많이 보강을 할 거고요. 그 맴스팹을 통해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또 반도체 프로브 카드, 그리고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맴스를 이용해서. 그 센서들도 해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맴스로 세계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루켄테크놀러지스의 앞으로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기자 좀 정리 멘트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소부장 특례 제도라고 해서 사실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 뭐 실적이 약간 부진하더라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IPO 이제 이게 해주는 그런 거로 이제 성공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업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업의 매출력 또한 현재는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 부분에서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더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좀 관심 있게 IPO 그 제도 전 코스닥 이전 상장 기업을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참 잘 해오고 있지만 또 분발을 해야 될 게, 유튜브로 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예리하셔서 뭐 지혜로운 기자란 수식어 붙어 있고요, 풋풋한 기자란 붙어 있고요. 예. 저한테 또 형님이라 부르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또 저한테 도파민 형이라고 이렇게 정확했어요. 자,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좀 짚어드린 두 분 일단 보내드려야 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